안녕하세요. 오늘의 목회 칼럼의 주제는 관료들의 지능적 범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 정부 부처의 관료들이 다 바뀌게 되는데 청문회를 통해서 총리 장관들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깨끗하고 청빈하게 살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인사검증의 잣대 앞에서는 왜곡된 청빈과 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여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리와 장관 임명을 앞둔 관료들 중 어느 한 사람 깨끗하다 할수 없으니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전에 총리를 지낸 분이 인터뷰하며 지금 잣대로 과거 생활을 점검한다면 한 사람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고 질의하는 국회의원조차 깨끗한 의원은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입니다. 관료들이 권력을 가지면 그 권력을 이용해 지능적 범죄를 저지릅니다. 특히 봉건사회에서 왕들은 더더욱 심했습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은 백성들의 칭송을 자자히 받았습니다. 그것은 전왕 사울이 어지럽혔던 나라를 경강이 새롭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윗이지만 범죄한 후그 사실을 덮기 위해 지능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수하의 병사들이 암몽과 전쟁할 때입니다. 출정을 앞두고 오수회를 취한 후 성곽 위를 걷다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뜰악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보입니다. 당시 왕궁은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아래를 내려다보기가 쉬웠습니다. 왕은 목욕하는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와 동침하게 됩니다. 한 번의 정사로 아이가 잉태되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여인은 암몽과 전투가로 나간 수하의 군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이런 사실이 백성에게 알려지게 되면 왕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것은 불에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령을 보내어 우리아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여 아내와 함께 자도록 합니다. 집에 휴가차 돌아온 우리아는 함께 하는 동료들이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아내와 함께 잠자리를 같이 할수 없다며 거부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계획대로 되지 않자 우리아를 다시 전투 현장으로 보내면서 지휘관 요압에게 편지를 써보내며 우리아에게 최전방에 배치하도록 합니다. 배치해서 전투하다가 죽게 만듭니다. 전사 통보를 받은 다윗은 곧바로 그녀를 왕궁으로 데려 아내로 맞이합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저지른 지능적 범죄의 최고봉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선지자 나단은 알게 되었고, 그런 사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왕의 백성을 통치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기에 나단은 다윗 왕에게 가서 비유적 간언을 합니다. 한 성의 부자와 너무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양도 소도 많고 가난한 과부는 암양 한 마리밖에 없어서 자식처럼 아끼고 살폈습니다. 어느 날 부자 집에 손님이 왔습니다. 부자는 자기 양을 잡아 대접하지 않고 가난한 자의 집에 기르는 암양을 잡아 대접했습니다. 이 간언을 듣자마자 다윗은 그 부자를 당장 잡아 족쳐 죽이고 그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주라 명했습니다. 나단이 옆에서 조용히 듣다. 주께서 당신의 중심을 보고 왕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했는데 어떻게 주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이런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왕이 말한 대로 왕의 집에서 그런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고백을 하죠. 자기의 죄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관료들의 범죄는 자신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절대자를 양심에 때묻은 죄를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장관들의 청문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과거에 행한 불법을 뉘우치고 국민을 섬기는 관료들이 되기를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